아, 가문장하기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군요. 하느님부터 섬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양반이지. 자, 2부입니다. 부모도 막상 딸을 내쫓고 나니 마음이 변치를 못해서 큰 딸을 불러 말했다. 만일 가문장아기가 밖에 있거든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거라. 큰 딸이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막내 동생이 아직도 대문간에 서 있었다. 그러나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면 제가 먹을 음식과 옷과 사랑을 동생과 나누어 가지는 게 싫어서 노둣돌 위에 올라서서 말했다. 가문장아기야, 가문장아기야.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오시니 어서 빨리 도망쳐라. 가문장아기는 이 말이 거짓인 줄 알고 그 속셈이 하도 고약하고 괘씸해서 하늘과 땅에 절을 올린 다음 중얼거렸다. 큰아니 심보가 고약하니 노둣돌 아래 내려서거든 다리가 88개 달린 청진애가 되어라. 그런데 정말 은장아기가 노둣돌 아래로 내려서자마자 갑자기 다리가 88개 달린 청진애로 변하여 노둣돌 틈으로 꿈틀꿈틀 기어들어갔다.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큰딸이 들어오지 않자 둘째 딸을 불러서 말했다. 아까 나간 네 언니는 왜 여태껏 안 들어온단 말이냐? 네가 나가서 만일 가문장아기가 밖에 있거든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해라. 둘째 딸이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막내 동생이 아직도 대문간에 서 있었다. 그러나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면 제가 먹을 음식과 옷과 사랑을 동생과 나누어 가지는 게 싫어 차라리 빨리 쫓아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딸도 두엄더미 위에 올라서서 말했다. 감장아기야, 감장아기야.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오시니 어서 빨리 도망치거라. 감장아기는 작은 언니 또한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는 다시 하늘과 땅에 절을 올린 다음 중얼거렸다. 작은 언니 심보가 고약하니 두엄더미 아래로 내려서거든 검은 독, 흰 독을 품은 말똥버섯이나 되어라. 노장아기가 두엄더미 아래로 내려서자마자 정말 검은 독, 흰 독을 품은 말똥버섯이 되어버렸다. 두 딸을 기다리던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두 딸이 들어오지 않자 몹시 화가 났다. 급히 문을 열고 내렸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다. 그 바람에 그만 두 눈이 멀어 장님이 되고 말았다. 부부가 장님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많던 살림이 얼마 안가 모두 바닥났다. 다시 예전과 같은 거지가 되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동냥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자, 여기까지 2부입니다.